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온이라고 하는 오사카에 있는 한 몰에 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상점이 많습니다. 또 한 4층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구글 맵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막혀있는 기능이지만 일본에서 와서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구글 맵을 켰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통 이런 몰 들어오시면은 저렇게 인포메이션에 있는 지도 보시면서 어디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많이들 검색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걸 봐도 일단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쇼핑몰 내에 있는 실내 지도예요. 여러분 이게 파란불이 보이는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꽤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세인트 마크 카페라고 요거 보이죠? 요게 지금 어디냐면은 저거요. 저쪽에 있는 세인트 마크 카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경점이고 페트 파라다이스 뭐 마더 가든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인트 마크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경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뭐 마더 가든이라고 했던 꽤 정확하게 지도들이 다 돼있고 은근히 내 위치도 꽤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괜찮았고요. 내가 꼭 지금 뭐 3층에 있지만 4층 눌러가지고 4층에 있는 지도, 뭐 5층에는 뭐가 있나 이러한 매장들도 2층, 1층 전부 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3층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가게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쪽에 ABC 쿠킹 스튜디오, JTB, ICT, 그 다음에 니코마르, 뭐 파세 어쩌고저쩌고, 아소베르, 그 다음에 빌리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보시면 ABC 쿠킹마트는 있는데 그 다음 매장이 안 써있어. 그리고 나서 이거는 ICT, 예, 방금 전에 바로 여기 ICT였죠. 그러니까 JTB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파세리 하우스인가? 요거 있었고요. 빌리지 요것도 있었고. 다만 중간에 보면 니코마르가 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은 되고 은근히 자기 위치가 꽤 정확하게 표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 소프트도 이렇게 중고를 파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싼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정가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렇게 뭐 렌트카에는 물론 한글이 지원되는 내비게이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목적지 이름은 뭐 영어나 일본어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던 그냥 한글이나 이런 걸로 입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근데 한국의 내비게이션처럼 막 이렇게 교차로에서 이게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사진처럼 자세하게 나오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뭐 300m 후에 우회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나오고 화면도 여기서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구글 맵에서도 이렇게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물론 여러분 이 공항인데 동전이나 돈 같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아마존 기프트카드나 뭐 아이튠즈나 뭐 바이버 뭐 라인페이 이런 전자화폐로 이걸 넣으라고 이런 충전기가 있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기기인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 켜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쪽 구글 맵에 메뉴를 보시면은요 여기 위시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친구에게 내 위치 알리기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내 위치를 갖다가 계속 이동하는 경로를 뭐 친구나 가족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는 위치 공유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것 같더라. 이게 한국 폰을 가지고 뭐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불명확한데 될 때가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되고 안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능도 해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는 하지만 뭐 텔레그램 메신저랄지 글림스라고 하는 위치 공유에 굉장히 특화된 앱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위치 공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하시면 글림스 텔레그램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기회래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도 편안하게 주류 가세요.